다 함께 묵도하시므로 새벽 기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설날 명절 이 새벽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이 가문의 흑암 배경, 대물림이 끊기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문보금화를 통해 여러 세대의 보금의 증거를 나타내는 보금의 명문 가문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237빈곳 현장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직 보금, 유일성의 보금, 재창조의 보금으로 빈들의 기적이 나타나는 미라클 워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까치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에요. 이 우리 우리 설날은 바로 주님 앞에 설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 사장 13절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주님 앞에 설때 바로 상급 심판을 받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4, 그 서는 날이 중요합니다. 24, 인생의 빈들의 답을 주는 거기에 쓰임 받는 제자로 25, 상급의 열매에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설 명절은 가족 전체가 원활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문 보금화라는 대명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표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 예원성도들 모두가 가문 보금화 현장과 또 하늘보자의 축복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플랫폼으로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마태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이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인적 계보 다이의 자손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바로 신적 계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그리스도의 조건 즉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갖추어야 된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온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 말씀 속에서 구원자 임마누엘 오직 예수 그리스 붙잡고 믿음의 입과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서 237 파수꾼으로 영적의사로 서밋대사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자 예수입니다. 오늘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부분 즉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은 사도행 아, 사도신경에서도 어, 기록되어 있듯이 성령으로 행타하사 동정녀 마리에겐 하시고 즉 성령으로 이루어졌듯이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서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적 존재인 신분을 주셨고 영적 서밋에 그 보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좌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시편 103편 19절에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류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은 충만한 기쁨 또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최고의 희락이겠죠. 그러나 사탄은 이러한 기쁨 속에 있는 인간을 인간의 그 마음을 농락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즉 눈이 밝아져 정말 이볼 것을 보지 못하는 험한 것만 보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와 피조물을 같이 엮어버리는 그런 농락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저주와 사망 가운데 타락하게 되죠. 또한 세상 풍속과 공중권세 자문자를 따르는 그틀 속에서, 오직 희락이 아닌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이러다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몰락하게 되었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 영원한 불의 형벌 가운데 추락하는 그런 종말을 맞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국류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멸망의 시스템 속에서 추락하고 있는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여자의 우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믿어야 하는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범죄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인간 구원의 길, 즉, 길과 진료 생명 대신은 그리스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인간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도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예수 그리스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요. 최저에서 최고로 추락에서 희락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 참으로 엄청난 기적입니다. 못 걷는자가 걷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눈먼자가 보게 됩니다. 나병한자가 치유가 되어지는 이런 기적들하고 절대 비교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영생의 기적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유일무이한 영생의 기적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감사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정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또 올라온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그런 24 퍼스트 무버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임만누입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누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했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언약성취의 증거다 라고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주 일관되게 예언된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습니다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닌 필연이요 절대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전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약속하신 대로 바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 성경적 신앙생활의 키가 무엇입니까? 인만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인만의 축복을 누릴 때 사단의 권세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 인만의 축복을 붙잡고 기도로 누릴 때 우리는 당연히 성령 인도를 받게 되고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위드와 인만웰과 원니스 이 속에서 24 가문 보고마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예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를 받들어 주관합니다. 결론입니다. 빌리교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감격 속에 살아간다면, 세계 정신병원 환자의 90%, 깨져가는 가정의 90%, 부정적인 사회 문제의 90%는 당장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왜 걱정하십니까? 왜 행복이 사라집니까? 바로, 감격, 감사, 구원의 감격,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16절에서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라는 증거로 지금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러한 임무한 외로의 결과로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앞에는 희락,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한 답을 주는 인생, 그 자랑하는 제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 중의 행복이겠죠. 이처럼 행복한 24절대 제자로 절대여정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가 우리 인생의 최애, 최고의 사랑,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변화의 주도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로 충만해서 22, 야, 237 빙고 현장에 답을 주는 그런 절대 제자로 쓰임 받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중부로 함께합니다. 아, 예언의 강단, 그 강단을 통해서 펼쳐지는 모든 복음의 말씀들, 또 펼쳐지는 모든 계획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그 중심에 서 계시는 우리 단임 목사님, 사자 목사님, 늘 영권을 위해서, 또한 그 가정과 후대를 위해서 모든 만남과 또 모든 사역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본당 한당을 위한 일인일구자 미리 드리기 퍼스트 무버에 대해 놓고 우리가 참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후대가 내 산업 현장을 통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참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가문 보구마를 놓고 기도하겠죠. 참으로 하나님 우리 가문의 흑암배경이 아니라 영적 대물리 아브함의 그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그런 아 복음의 시조가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어 줄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픔과 슬픔과 애통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참으로 있을 수 있겠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복음 붙잡고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표인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응답의 시간 되어 줄수 있도록 회복의 시간 되어 줄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언약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자이신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의 최고 최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을 열면 오로지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변화의 주도자로 하나님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여 2, 3, 7빈 곳, 빈들 현장에 참으로 답을 주는 절대제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예원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 우리가 미리 보며 참으로 감사하며 또한 쓰임 받기를 소원하며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사자 목사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치유와 써밋에 말씀을 허락하셨소 듣는자 받는자 참으로 깨닫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목사님 건케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 후대와 가정 가문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언 강단을 통해서 우리. 참으로 중직자 교육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함께합니다. 본당 헌당을 위한 일인일구자 미리들이기 참으로 영 포스 무브에 그러한 아, 삶을 놓고 그러한 주역으로 수임 받기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미라클 워커의 하나님께서 우리 본당을 현당을 향한 그러한 오병이의 기적을 하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모든 산업 현장 가운데 만남 현장 가운데 보게 보기만은 참으로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가문보금화 참으로 모든 흑암 배경이 끊어지고 이제는 축복의 참으로 대물림이 이어지는 그런 가문보금화의 귀한 응답의 시간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아파하고 슬퍼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서로 간에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 그것이 충만히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참으로 회복의 시간이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으로 가는 그러한 귀한 여정의 시간표일 것입니다.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귀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신과 성령 역사하심이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오직 복음, 유일성의 복음, 제 창조의 복음을 붙잡고, 이제는 가문복음화의 주역으로, 포스트 무버의 주역으로, 이제는 이37 나라 빙고된 장에 참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미라클 워커의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수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저다. 아멘.